이번에는 타로 카드를 소개해 보는 걸 한번 동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타로 카드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덱이라는 이렇게 생긴 타로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타로 카드를 배운다고 하면 전부 다이 카드를 배우고 있어요. 그게 이 구조가 가장 정교하고 잘 맞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그런 어떤 폼인 것 같아요. 근데 타로 카드를 유니버셜 웨이트라고 불리는 타로 카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슨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색연필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기존 유니버셜 웨이트 이 파멜라 콜만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 그림이니까 굉장히 빈티지한 컬러나 조금 이렇게 빈티지한 컬러가 어떻게 보면 좀 칙칙한 느낌이 있잖아요. 현대적인 제품으로 생산하기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화사하고 밝게 만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컬러링 바이 메리 한슨 로버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슨 로버츠라고 이렇게 색연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파멜라 콜만 스미스라는 예전 사람이 그린 그림 위에 이렇게 화사하게 그림을 덧칠한 버전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덱 종류도 좀 종류별로 소개를 해보는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 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카드가 총 78장이 한 세트인데 22장 메이저랑 56장 마이너 체제 이렇게 합쳐서 총 78장인데 이걸 처음에 타로 카드 배우러 가신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이 타로 카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걸 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외워야 되고 학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메인 잡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이 수업에만 집중해서 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타로 카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취미나 약간 이걸 그냥 취미 정도로만 잠깐 배워볼까 생각했었던 사람한테는 이 78장 덱을 공부하는 게 너무 처음에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 학습량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카드를 구입하고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 써먹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음 동영상으로 한번 꼭 제작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타로 카드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타로 카드를 읽으면 정방향이고 타로 카드를 이렇게
180도로 돌려서 나오면 역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역방향까지 구분을 하면 78장 곱하기 2가 되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초를 배우러 가면 정역까지 다 또 배우다 보니 더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이 카드 유니버셜 카드 체계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모든 타로 카드를 사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US 게임즈라고 해서 미국 회사니까 영어로 된 지금 보이시나요? 영어로 된 설명서가 이렇게 23페이지짜리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영어로 된 설명서를 한글로 번역한 걸 이제 같이 주는 타로 카드 판매처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한글 설명서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 영문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계속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정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도저히 습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되나? 근데 학원을 다니기에 아직 너무 초보라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도 못 찾겠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세월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하게 발견한 카드가 뭐냐면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라는 건데요.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는 이렇게 생긴 카드예요. 이게 보면 호로스코프 벨린, 그리고 보시면 Made in France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이 프랑스 카르테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라클 카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카드랑 또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카드로 이제 맨 처음 이 카드를 숙지하면서 제가 타로 카드, 물론 이건 오라클 카드라는 거지만 타로 카드 공부가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한 걸 처음 이제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에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처음에 보여드린 그 카드 때문에 타로 카드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이 카드를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타로 카드 를 보고 있거나 친구들을 봐주면 다들 물어봐요. 어떤 카드로 공부하면 좋은지.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해준 카드가 이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우측에 숫자가 있거든요. 보면 그림도 굉장히 아까 그 유니버셜 웨이트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 회사다 보니까 이제 왼쪽 편에 이제 숫자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고, 물론 이 숫자랑 이 그림이랑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옆에 이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프랑스어이고 이 밑에는 영문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카드가 총 이렇게
52번까지 있고 이건 마지막 부적 카드인데 간단하게 밑에 영문 데스티니 이런 간단한 영어 단어 정도는 다들 금방 외우시잖아요. 그거랑 이 이미지랑 이렇게 숙지하신 다음에 타로 카드 질문만 잘 정리해서 배열하는 법만 깨우치시면 간단하게 이 카드를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1일 수업도 지금은 1일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1일 수업하는 데 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금방 하루 만에 마스터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그림도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누가 봐도 이게 무난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봐도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죠. 카드 그림 자체가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상징도 너무 많고 이렇게 공부할 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걸로 타로 카드를 보는 카드정을 보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 거의 이 호로스코프 벨린이 거의 제 메인 덱인데 메인 덱이란 말은 제가 이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주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이 카드 자체는 예스 오와 노가 굉장히 잘 명확하게 잘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아까 유니버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스 오와 노가 좀 불명확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스와 노가 너무 확실하게 잘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 타로 이런 카드점을 접할 때 이 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예스와 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깔끔하게 잘 나오고 점을 보기 편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카드를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오쇼젠 카드 마스터하고 심볼론 카드 마스터를 한 다음에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마스터하게 되었어요. 순서가 이 카드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 동영상을 제가 모든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한 편 찍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타로 카드 점을 주위 사람을 봐준다거나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봐줬을 때 남녀노소 또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굉장히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카드를 제가 타로 카드를 봐줄 때 항상 한 4-5개 정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한테 카드를 마음에 드는 카드 끌리는 카드를 고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를 고르는 분들이 반 이상이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다면 타로 카드를 그러니까 이 카드로 보길 원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로 카드 공부도 이 카드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숙지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카드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게 됐는데, 이 카드는 호로스코프 벨린이라는 카드인데, 오라클 벨린이라는 더 원조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라클 벨린이라는 카드인데요. 이제 처음에 오라클 벨린은 이런 종이 하드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설명서랑. 네, 이제 제가 이 하드 케이스는 들고 다니기에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저 타로 펠트 케이스에 넣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요렇게 생긴 박스에 이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조금 역사가 있는 카드 케이스처럼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종이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벨린 더 오래된 카드,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가 있는데, 이제 이 카드가 너무 저한테 잘 맞고, 또 실제로 점도 너무 잘 맞고 좋은 거예요. 특히 저는 예스월노 같은 경우에도 좋지만, 부동산 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건 어떤 제작 의뢰권이 제작 의뢰권이 들어왔을 때이 건이 성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를 물어봐야 될 때가 많은데 이게 유니버셜보다 더 잘, 예스와 노가 더잘 나오다 보니까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왜 어떤 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졌길래 이 카드가 이렇게 잘 맞고 금방 숙지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역사를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 오라클 벨린이라는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오라클 벨린도 이 호로스코프 벨린이랑 같은 회사에서 프랑스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오라클 벨린 지금 잘 보이시나? 오라클 벨린이라는 이 카드가 200년 전에 어떤 마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린 그림이 보이죠? 되게 옛날 그림이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카드가 200년 전에 처음 나왔었고 오라클 벨린이란 카드가 나왔었고 이 카드가 1980년도쯤에 새로 현대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왜냐면 이 카드는 조금 이제 세월이 20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너무 조금 현대적으로 나온 그림으로 좀 대처가 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일단 먼저 사서 공부를 하다가 이 카드가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이 오라클 벨린 카드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사람마다 카드가 잘 맞는 카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사서 이렇게 점을 봐보시고 나랑 더잘 맞는 카드를 조금 더 찾아보고 더 찾아보고 또 맞지 않는 카드는 또안 맞는 카드들은 또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호로스코프 벨린이 너무 저랑 잘 맞다 보니까 오라클 벨린까지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오라클 벨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숙지를 조금 한 편인데 보시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건 태양인데요. 이렇게 태양이 7장, 또 요렇게 달이 7장, 이렇게
점성화 기호가 우측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카드는 또 점성화, 이렇게 화성, 빨간색 화성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토성. 이렇게 점성화 기호가 우측에 있고 이제 그림이 있는데 또 이 카드랑 호로스코프 벨린이랑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숫자 부분이 같은 숫자가 같은 게 되지 않고 좀 어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특이사항 같은 거는 숙지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이 카드는 이제 저처럼 좀 이 카드가 잘 맞다는 확신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옛날 오래된 원조 이런 걸 좋아하시는 그 성향의 분들은 이 카드만 또 구매해서 이 카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만약에 되게 만약에 제 일반인인 제 친구가 카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 정도 하루 1일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거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수업하러 가면 선생님들이 보통 이 카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꼭 이 카드는 사실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이런 체계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변형이 됐구나 정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 그런 생각은 들고 이 카드는 너무 그림이 쉽고 명확하게 쏙쏙 내용이 잘 들어와서 이 카드 배우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점성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성화 기호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점성화 같은 경우에는 점성화 카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점성화 카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점성화 카드를 또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이제 타로카드 공부를 점점 하다 보면 점성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점성학 공부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점성학 공부를 하면 너무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외울 게 끝이 없다는 말을 하시던데 하다 보면 이제 공부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죠. 예, 그쵸. 아까 맨 처음에 유니버셜 카드가 너무 78장에 그림이랑 상징이랑 너무 많고 역방향까지 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그만두듯이 점성학도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이 외울 게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지치고 공부가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성화 카드라는 것을 사서 먼저 재밌게 왜냐면 타로 카드를 볼 때마다 점성화 기호를 보면서 이제 쉽게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성화 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타로 카드 말고 점성화 공부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성화 카드를 통해서 타로 카드로 들어오면 또 쉽겠죠. 그래서 점성화 기호적인 부분으로 카드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석이 이제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 벨린이랑 호로스코프 벨린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주위 사람들이 카드를 처음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카드를 배우면 좋을까 이렇게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이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로 처음 입문을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추천해주고 싶고 물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호로스코프 벨링이 자기랑 맞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소수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대중적이고 쉬워서 안 맞다고 한 사람
것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 오라클 벨링 같은 카드 같은 경우에 200년 전에 마녀가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자기랑 상성이 안 맞다고 그러셨던가?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안 맞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좀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 네, 그걸 동영상으로 네, 촬영해 보았어요. 이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하루 수업 듣고 그러니까 내가 내 점을 본다던가 주위 친구들 점을 봐준다던가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연습하시면 간단한 카드점 정도는 모르는 사람들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타로 카드는 그 상대방의 질문을 잘 정리하는 게 잘 정리해서 그걸 잘 쉽게 배열해서 그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왜 공부를 추천하는지를 제가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이 오라클 카드가 저랑 굉장히 잘 맞아서 이 프랑스 회사 타로 카드를 하나씩 구입해 보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호로스코프 벨린 너무 잘 맞고 오라클 벨린도 잘 맞아서 오라클 G라는 카드도 샀고 또 다른 카드도 몇 가지 더 샀거든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저처럼 호로스코프 벨린이 자기랑 잘 맞다고 이제 공부를 통해서 몇 달 뒤에 확신이 생기시면 오라클 벨린으로 넘어가시고 또 이제 다른 그런 이 회사의 다른 오라클 계열 카드를 사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